어제. 와, 어제 잠을 잘못 자가지고 옆방에서 파티를 아주. 그리고 밖에 그 스포츠카 이렇게 가는 소리랑 음악 엄청 크게 틀고 가는 소리랑 뭐다 들려가지고 제대로 못 잤어요. 약간 피곤해. 저만 코펜하겐 해서 나이트라이프가 없는 거였어. 운동 가요, 지금. 아침 8시 15분인데 오늘도 한 6시쯤 일어났어요. 진짜 바닥 보면 네, 어제 사람들이 정말 재밌는 밤을 보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3일 끝. 와, 오늘 아침 좀 많이 먹고 운동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 느낌.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겠어.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하늘이 장난 아니죠, 오늘. 어제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아주 재밌는 파티를 했나 봐요. 이렇게 감자칩도 나눠 먹고. 검색하다가 알았는데 조앤더주스가 데니쉬 브랜드래요. 야채는 꼭 먹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많이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만큼. 근데 여행 다니면서 야채 섭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스무디나 주스로 그냥 몸에 때려 넣는 거예요. 건강한 맛. 지금 한이 동네 20분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사 오고 싶어요. 은퇴하고 너무 조용하고 근데 막 도시랑 너무 멀지도 않고 좀 심심할 것 같긴 한데 은퇴하고 여기 딱 가드닝 하면서 살면 아닌가 조금 추울려나? 겨울엔? 해도 짧고 이제 핀 유리 집 완전 기대 설렌다. 짜잔. 식당에서 밥 먹는데 어떤 할머니가 가방 예쁘다 해줬어요. 오늘 이거 들었거든요. 이거 코페르니 가방. 그래서 완전 아, thank you so much 했어요. 지금 버스 기다리는 중. 이제 루이지애나 갔다가 돌아갈 거예요. 시내로. 버스가 제때 잘 와야 될 텐데. 아니고 자다 일어났어요. 한 시간? 길을 너무 예쁜 데로 오는데 항구를 따라가지고 쭉 왔는데
그 바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잠들었어요. 머리 다 눌렸다. 아, 너무 답답하고 더워서 모자 더 이상 못 쓰겠어요. 이제는 다시 그 시티 중앙 쪽으로 가가지고 저녁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원래 막 자주 배가 고프진 않은데 여기서는 진짜 한 3, 4시간 만에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어. 숙소 돌아왔어요. 6시 18분. 이거 초코우유 짱 귀엽죠? 아 근데 오랜만에 우유 먹으니까 약간 맛이 신기하네. 원래 오늘 저녁에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들어오니까 약간 굳이?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배는 엄청 고픈데 제가 지금 원래 갈라 했던 식당을 찾아보니까 8시 반부터 되는 것 같아요. 예약을 하려면. 근데 지금 6시란 말이죠? 근데 2시간 동안 참기엔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사실 그냥 조금 있다가 앞에 푸드코트 가서 먹을까 생각도 있어요. 맥주 사왔어요. 그래도 덴마크 와서 덴마크 맥주를 안 마시고 가는 건 좀 그래서. 근데 이거 무알콜. 좀 많이 사왔는데 아시잖아요. 저 여행 마지막 날은 약간 거의 먹고 싶은 거 다 사보는 거? 이거는 아니 여기 제가 그래도 뭐를 먹어야 되는지 검색을 하다가 어디 블로그였나? 여행 잡지였나? 그런 데서 국민 덴마크 음식을 얘기했을 때 돼지고기 음식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식당 가서 먹으려 했는데 솔직히 식당에 앉아있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푸드코트에 그게 들어간 샌드위치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켰어요. 이거랑 이거만 먹으면 야채가 부족하거든요. 샐러드. 안경 써야겠어. 넷플릭스 보면서 먹고 싶어. Play board games till 3 in the morning. Make sparks fly. The super buff pod. Pretty started out about things with Noah. 지금 한 반쯤 봤거든요? 어,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못 보겠는데요, 이거? 아, 이제 하이티는 못 보겠나봐요. 아니, 이게 문제인가? 이 영화가 문제인가? 아, 뭔가 이상해. 뭔가 너무 우글거려요. 나갈 준비 다 했어요. 오늘 코펜하겐 마지막 날. 오늘 밤 버스 타고 스톡홀름 넘어가요. 버스 시간이 10시간인가?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자는 건데 처음 해봐요. 괜찮겠죠? 약간 좀 무섭긴 한데 원래 겁이 많아요. 약간 쫄보야. 아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냐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짐을 많이 못 가져와가지고 심지어 겨울옷이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 재채기. 안 나오네. 사실 코펜하겐 왔는데 그 인어공주 동상을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가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옷은 너무 귀여운 게 많아요. 우선 그 한 허벅지 반 정도까지 큰 애기들이 원스 입고 다니는 게 너무 귀엽고, 궁금한 게 저 식물들 진짜 기르는 걸까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만져볼 수가 없어. 너무 높게 있어서. 너무 높게 있어요. 자전거 팔걸이에 팔이 걸림. 팔걸이에 팔이 걸려? 이상하게 앉아있으면 배가 별로 안 고프거든요. 근데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순간 배가 고파요. 여기 오트밀을 샀는데 내 돈 주고 오트밀을 사다니. 저 원래 죽 같은 거 진짜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명하다 해서 와봤어요. 커피 맛있네. 사과랑 카라멜 소스랑 너트랑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일 유명한 메뉴래요.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오트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나? 이상한데? 어, 뉴 맥스. 너무 집 앞까지 다니고 있잖아. 근데 이제 마지막 코펜하겐에서 마지막 베리스 했고, 오늘은 밤에 한 게 아침에 체크아웃하면 저녁에 샤워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전 샤워를 꼭 해야 된단 말이죠. 무조건 일주일에 7번은 해야 돼요. 립밤 찾았어요. 써봅시다. 입술이 오늘 립밤을 바르지 않으면 피가 날 것 같았어요. 아, 체리 살걸. 아, 아닌가? 약간 모히또 맛. 숙취 있을 때 바르면 안 되겠는데요? 취할 것 같아. 촉촉행. 빨리 가야 돼. 아니, 이거 살라 했거든요? 근데 왜 코펜하겐인데 여기 홍콩이라 적혀있지? 이런 건물이 있었나?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그냥 살까? 근데 이거 하나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나은 거 같죠? 아닌가? 이거 해야겠어. 이제 버스 타러 가요. 김현 화이팅! 무슨 유령같이 나오는데 저기 2층 버스들 있죠? 제가 타야 되는 2층 버스예요. 추워.